예, 반갑습니다. 교통이 많이 불편했어서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시고 여기 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일찍 오시고 또 이렇게 또 아프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 한분한분 귀한 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시와 낭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여기가 힌트산성의 우리촌 TV 여기 방송국에서 그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낭독 콘서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잠깐. 제가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추시면 예. 자, 잠깐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권열장군, 임진왜란, 3대 대첩, 여성.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자, 맞추시는 분. 자, 손 들고. 자, 손 들고 이름 대고 딱손 드십시오. 예, 김근승님. 예, 뭐죠? 행주산성입니다. 아, 맞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자, 우리가 이게 행주산성 그러면 이제 자, 3대 대첩 중에 하나인데 자, 그 중에 3대 대첩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요거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더 유명하죠? 영남 말고 우리 담배 이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한산도 거북선 자 누구 한번자 일단 힌트 주고 그다음에 한 번에 누가 빨리 하는 줄거 잡을 거예요 자뭐 나왔어요 한산섬 나왔습니다 한산섬이요 자 대첩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산대첩 나왔죠 자세 개를 맞춰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행주대첩.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 참 좋아하죠 귀걸이, 목걸이. 자, 아주 흰색으로 이거 아주 그냥 뭐 몇십 년 이렇게 물고 있다가 바닷속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자, 대첩 나왔죠. 자, 손 들고 세 가지 한 번에 말할 수 있으신데. 네. 행주산성대첩. 자, 소감이 뭐시죠? 정미상입니다. 네, 자, 세 가지 다. 첫 번째 행주대첩. 행주대첩. 행주산성대첩. 아닙니다. 자, 다음 분. 네, 조남 말씀해 주세요. 네, 안진영입니다. 네. 네, 한산대첩. 네. 행주대첩. 네. 진주대첩. 아, 맞았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자, 네. 저희가 지금 오셔갖고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지금부터 우리 그 시낭송 자유마당의 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큰 박수 한번. 저희가 공지도 좀 늦게 해서 몇분안 계시지만 한분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100명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첫 번째로서 우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오영재 시인님의 뭐 개의 축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재 시인님 잠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사는 우리 여러분들 만났다는 그 자체가 축사가 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가을입니다. 바쁘신데도 멀고 힘든 곳 견디고 참석하신 낭송가 외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하게 됨을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낭송이라 하면은 우리 서로 스스럼 없이 만나서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낭송을 하는 거니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고 또 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성숙한
매너를 지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성 자유마당의 슬로건처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만남으로 오늘도 행복하겠노라고 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영규 시인님 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원래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모르시는 분 모르시고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아마 미술계나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저명한 인사이십니다. 저기 어릴 때부터 그 천재 신동으로 이름이 불려주셨고 그 다음에 전남 해남군의 명예 홍보대사이시면서 세계 녹색 기후기구 아시아 세계본부 문화대사이십니다. 정말 뵙기 어려우신 분인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참석이 되신 것 같아요. 인사 말씀 달라고 하니까 인사만 하신다고 하는데 원창 이조림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제 자리가. 예, 그리고 저희 오늘 그 저희가 어떤 수여식이 있는데 거기 아마 조남을 이 글씨를 다 써주셨어요. 굉장한 그 서예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축하 무대를 여는 데 있어서 꼭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무카의 한복, 거꾸로죠. 한복의 무카 그림이 있는 우리 조미선 선생님의 팬플룻 연주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적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나가셔도 돼요. 자, 이쪽에서요. 이쪽에서요. 들어오셔 갖고. 네. 그 태블릿 볼륨을 크게 켜 놓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한번 해 볼까요? 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주니까. 네. 크게 볼륨이 낮아. 간주해놓고 그냥 바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때 누를 테니까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조금 높게 내주고. 예. 맞추세요, 맞추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조절해야죠? 조금. 조금만 높여주세요. 돌려서. 나갔다 들어왔어. 그렇고 뭐 딱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네. 네.
노래하시면 같이 따라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엄청난 음치인데 이게 사랑으로 맞지요? 네, 해바라기 이거 되게 좋아해서 했는데 저보고 제가 하도 연습을 많이 해도 다시는 저보고 노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에 대해서 저한테 사연 선물을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이번에는 아마 우리나라 그 신앙선교에서 아마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멋지시고 또 그 퍼포먼스며 신앙송하시는 것도 아마 신앙선교의 대모라고 해도 과찬이 아닐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남대정신론전문학교 교수이시면서 늘 정말 활기차게 언제 어디나 오늘도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거든요. 그 박수근의 그림, 허마나 선생님의 그림인데요. 아마 양산의 그 박수근의 그 전시관이 있죠. 자, 길이라는 거를 김상희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닭이 있겠지.
박수곤의 그림 험한 나 입진 겨울나무 끝을 부는 회초리 바람 소리 아득하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무와 함께 있다 울부짖는 고난의 길 위에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한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다른 아이 손을 잡고 여덟 팔자 걸음을 걸으시는 아득하고 먼 길 길끝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언제나 머리 위에 광주리를 이고 또는 지친 빨래거리를 담은 대야를 이고 소리 휘몰아치는 길 위에 있다. 일과 인내가 삶 자체였던 어머니, 짐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손이 모자라는 어머니는 허리 흔들림으로 균형을 잡으며 걸었다. 끝이 없는 어머니의 길 저무는 길 너머로 사라져가는 어머니 길의 끝에서 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머니 한길 담벼락에 붙어서서 따뜻한 햇살을 쪼이던 내 눈시울 위에 환하게 떠오르던 어머니 어머니, 나의 눈시울은 어머니를 담은 바다가 됩니다. 어머니의 바다는 나의 바다를 안고도 흘러 넘칩니다. 어머니, 들립니다. 어디까지 왔나? 임정리 아직 멀었나? 어디까지 왔나 골목 끝에 부는 바람소리 나는 한 마리 매미처럼 어머니 등에 붙어있었지요 어머니 어머니가 걸었던 바람 부는 길을 나는 이젤처럼 둘러매고 양구를 떠났습니다 내 향내가 되고 싶습니다. 가얀 토기의 살갗같이 부드럽고 우울한 겉으로 부드럽고 안으로 밝은
비바람에 시달린 바위의 산결같이 거칠고도 푸근한 어머니의 손등을 그리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가 끓이시던 시래기국을 시래기국 맛을 그리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잡아 끌던 어머니의 손이 대추인 것을 나는 압니다. 입진 가지 끝에 바람이 부는 겨울,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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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감동이죠. 퍼포먼스와 낭송, 이것이 아마 그 신앙송의 그 진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수원에서 오신 선생님이신데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으신데, 아,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면서 실향나랑 거기 아마 대표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이 나를 위해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어요. 한번 사모님도 한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나태주의 악수라는 시입니다. 서교 낭송가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카메라, 저 마이크를 좀 더. 잠깐만요. 네, 무선 마이크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음악 다시 아까 지나갔습니다. 다시. 음악 다시요. 여기 들지 않고 계세요. 그래갖고 손에 저기 하면 안 돼. 거기 안내장이랑 같이 있었어요. 여기 자연상차. 네, 거기서부터 서 계세요. 선생님 아까 갖고 가셨는데. 그 찾아야 되는데. 예, 음악 주세요. 아니 잠깐 음악 언제 들어와요? 아니 들어가시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자 됐어요. 음악 악수 나태주 가을 햇살은 모든 것들을 익어가게 한다. 그 품 안에 들면 산이며 들, 강물이며 하다못해 곡식이며 화해, 곤충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까지 익어가지 않고서는 해결하지를 못한다. 마을에 짓들이며 탄자, 마을로 뚫린 꼬불길조차 막 빵기에서 구해낸 빵처럼 말랑말랑하고 따스하다. 몇 해만인가 골목길에서 마주친 동갑내기 친구,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얼굴, 나는 친구에게 늙었다는 표현을 삼가기로 한다. 이 사람 그동안 아주 잘 익었군.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잠시 어리둥절해진 친구의 손을 잡는다. 역시 거칠지만 잘 구워진
빵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깥의 날씨는 굉장히 맑고 아주 좋네요.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자, 오늘 이번에 또 모실 분은 지금 몇 시죠? 몇 시쯤 됐죠? 1시 50분. 1시 50분 됐습니까? 59분. 아, 59분이요? 2시 정도 된 거죠? 이분이 좀 빨리 오셨네요, 그러면. 아, 오늘 그 낭송하실 시가 도종환님의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자, 조금 빨리 오셨지만 저희 가는 거는 좀 늦게 갑시다. 5시 맞춰서. 자, 이 시를 낭송해 주실 우리 김근숙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음악 나오고. 3시에서 5시 사이 도종환. 산 벚나무 잎 한쪽이 고추 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내 생의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 마을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그때도 숲은 내 젊은 육신과 그림자를 내치지 않을 것을 믿는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은 알고 있으므로 돼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네, 감사합니다. 3시에서 5시 사이 참 좋은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숲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숲에 당신이 왔대요. 자, 김용택님의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를 낭송해 주실 김용님은요, 수원에 사시고 거기서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아마 멀리서 바쁘게 오셨을 텐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미님의 시 낭송 듣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김용택.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나홀로 걷는 그 숲에 당신이 왔습니다. 어린 참나무 잎이 지기 전에 그대가 와서 반짝이는 이슬을 터봅니다. 나는 캄캄하게 젖고 내 옷깃이 자꾸 젖어 그대를 돌아봅니다. 어린 참나무 잎이 마르기 전에도 숲에는 새들이 날고 바람이 일어 그대에게 감추어두었던 길 하나를 그대에게 들킵니다. 그대에게 닿을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내 마음 가장자리에서 이슬 반짝 떨어집니다. 산다는 것이나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낯설다며 돌아다보면 이슬처럼 바짝 떨어지는 내 슬픈 물음이 그대 환한 손등에 젖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도 사랑도 그러합니다. 그 숲, 그 숲에 당신이 문득 나를 깨우는 이슬로 왔습니다. 당신이 왔습니다. 김윤태님의 시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자, 이번에는요. 과거는 과거일 뿐 언제나 청춘으로 전국 어디서나 또 불러주시면 초대해주시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청춘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자, 우리 가을이죠. 가을에 뭐가 떨어지죠? 낙엽. 낙엽이 떨어지죠. 네. 구름웅의 낙엽, 우리 오영재 남송가님의 낙엽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양은 쓸쓸하다. 비바람에 흩어지며
너는 죽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개 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심아,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심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심원,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번에는 또 하나의 저희 그 낭송계에도 또 별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멋진 별인데요. 아, 남대종 실용전문학교 교수시면서 이분도 신앙송 퍼포먼스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두진의 설악도를 낭송해드릴 건데요. 그 신앙송가님의 이름은 조미선, 예, 낭송가님이십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악도 박두진. 부여하는 치맛자락 하얀 눈바람이 흩날린다. 고리고 봉우리고 모두 눈에 하얗게 뒤덮었다. 산은 무릎까지 빠진다. 나는 얘가 어디 저 북극이나 남극 그런데로도 생각하며 걷는다. 파랗게 하늘에 왔다. 하늘에 나는 후 입김을 뿜어본다. 쓰러지며 올라간다. 너무 고요하여 나는 태고 태고에 놓여있다.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산만 찾아나서는 길까? 내 영원한 어머니,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짜기에 묻힌다.
외롭게 묻어라. 꽃이 피는 때 내 푸른 무덤엔 한복이 한빛 도라지 꽃이 피고 거기 하나 하얀 흰나비가 날라라. 내 새도와 울어라. 달밤엔 두견도와 울어라. 언제 새로 다른 태양, 또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나는 눈을 감아본다. 순간 번뜩 영혼이 어른다. 인간들, 지금 땅에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멸하지 않고 세대를 이어 오래오래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우리 족속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언제 이런 설악까지 왼통 꽃동산 꽃동산이 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뛰며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그립다. 진정 하루 화창하게 살아볼 날이 그립다. 정희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낭송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희들만 보기에 참 아깝죠, 그렇죠? 예.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저희 멋지게 야외에서도 또 많은 관객들 아마 모시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될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우리 그 서교 선생님이 짝꿍이세요. 우리 보통 짝꿍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옆지기. 배우자, 또 옆지기, 또 더 사랑스러운 말 없나요? 왼수. 왼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죠? 네. 우리 혹시 원장 선생님 뭐 뭐라고 칭할 거 있나요? 짝꿍 말고. 좀 상스러워서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아, 서교 선생님이 이제 신앙소가님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짝꿍님께서 오늘 또 낭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름은요, 존함은요, 성함은요, 장미경님이시고요. 복효근님의 아름다운 번뇌. 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여스님 한 분, 큰 스님한테서 혼났는지 무엇에 몹시 화가 났는지
없는지 살풋 찌푸린 얼굴로 한 손 삐딱하게 옆구리에 올리고 건성으로 종을 울립니다. 세상에 초연한 듯 눈을 내리감고 지극정성 종을 치는 모습만큼이나 그 모습 아름다워 발걸음 멈춥니다. 이 세상에 초연하지 말기를, 가지가지 애증에 눈 감지 말기를, 그런 성불일남은 하지 말기를. 들고 있는 그 번뇌로, 그 번뇌의 지극함으로 저 종소리 들리는 그 어딘가에 꽃이 피기를. 지리산도 미소 하나 지으며 그 종소리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혹시 낭독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낭송을 하시겠답니다. 이 정도면 아마 평소에도 굉장히 시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정말 최고의 대상감이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 이분 굉장히 바쁘셔갖고 좀 늦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아까도 아까 저기 했고, 자 이번엔 이분이 잠깐만요. 안준영님입니다. 네, 안준영님이신데요. 자, 이분 아마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기에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낭송하시기 전에 본인이 낭송할 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예, 그렇게 해서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나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나오십시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다닐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빈 적이 없습니다. 민정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 안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동훈님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안준영 선생님은 수원에서 숲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를 공혜경 선생님 그 낭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와 안준영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시간도 이제 좀 저희가 지체 시간이 맞기는 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여기까지 또 그냥 감사하게도 오셨습니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작시 내 모습 이대로 예 우리 서영창 시인님의 낭송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도착이 한 시간 정도 본다니까 아마 좀 더 늦어서 그거는 가해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시면은 야외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와 순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올피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순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커져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하지만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해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든데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깃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여 목매여 우는데 조촐하게 시작했지만은 굉장히 성대하게 끝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한 분도 빠지시지 않고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잘 못 타셔서 그분이 이따가 이제 저희 시간 되시면 저쪽 밖에 실내에서도 하니까 실내에서 지금 낭송은 여기에서 끝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저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 예 총장. 우리 박영갑 총장님 네. 예 잠깐만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저희에게 배려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이 속에 아주 꼭꼭 숨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다 잘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세 분만 그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 크롬마켓에서 찍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3개 방송사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 좀 추천해 주셔가지고 크롬마켓에서 세 분만 찍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쟁을 어떻게 하지? 아니 뭐 네 사람 하면 어때? 아 뭐 네 다들 뭐 시장하시잖아요 지금. 예. 네. 어? 다 하셔도 뭐 이 간단한 밥 먹기로 하겠죠. 식사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하세요. 식사하시고 오셔서 차라리 그 낫죠. 그렇게 식사하시고 오세요. 편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구자 방송, 봉주로 방송, 하면 되겠지 방송, 우리손 TV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분씩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방송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내보내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아, 우리 박영갑 총장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생아님의 이런 활동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퍼져서 세상이 좀 아름다운 공간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늘 각각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아주 소중한 우리 낭송가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흔히 네이크로바를 많이 찾는데 보이지 않는 네이크로바를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천에 널린 행복의 세이크로바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성 자유마당은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 예, 좋은 말, 좋은 만남. 와, 너무나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만남으로 어디서나 함께하는 선한 인연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미선 낭송가님의 폐회. 자, 우리 폐회에서 축사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축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폐회 축사를 내듣겠습니다. 500명에서 몇 분쯤 빠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되기까지 오영재 시인님과 차경련 낭송가님께서 사전 답사를 통해서 또 음식점서부터 이런 우리 팜플렛 만드는 과정서부터 신경 쓸 게 참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노고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영갑 대표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인품이 세계 베스트 원입니다. 오늘 수고하신 감독님께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오면서 여러 해를 뵙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국은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한 분만 낭송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여사님께서 같이 오셔서 낭송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최고의 기쁨, 아주 두 분에게 느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 자, 이 박수 오셔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우리 내용도 틀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폐회는 뭐든지 짧은 게 좋죠. 여러분 오늘 이 가을에 잘 물들어가는 우리 낙엽이 꽃보다 더 예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물들고 있는 모습이 얼굴 한 분 한 분에서 제가 단풍잎을 보고 은행잎을 보고 그러듯이 잘 물들어가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신앙송 자유마당에서 먼 길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열정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어떤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서 지금 조금 여기 근데 그 감사장에 그 조남을 저희 또 유명한 천재 화백이신 원창 이주림 선생님께서 그 조남을 써주셨어요. 저분은 아마 글자 하나만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드시는 분인데 아마 영광의 어떤 그런 자리를 더욱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장을 보니까 조금 어디 더 있나요? 이렇게 지금 저기 한 것 같은데 우리 오영재 선생님께서 좀 주시죠. 제가 이거를 제가 일단 오영재 선생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눈물 나라. 흥객 있는 데요. 흥객 있는 행사. 눈물 나라. 감사장. 감사장. 오영재님. 늘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송 자유마당 낭송 콘서트에 세상을 시와 낭송 예술로 아름답게 수놓는 귀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8일 신앙송 자유마당 대표. 예.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 다음 분들 다 이렇게 서서 주셔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신앙송가님, 감사장 김상희 신앙송가 이하동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는 김영미 예. 낭송가님 김영미님. 아 잠깐 나가셨나요? 잠시요. 그러면 우리 서교 낭송가님. 예, 감사장 서교 이하동입니다. 김영미 낭송가님 이하 동문입니다. 마스크를 벗으시죠? 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김근숙 낭송가님. 감사장 김근숙 낭송가님 이하 동문입니다. 마스크 봐주시죠. 마스크. 너무 우아하십니다. 감사장 안준영 낭송가님 이하 동문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자 서영창 선생님. 네. 감사장 서영창 시인님 이하 동문입니다. 예, 너무도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원창 이주림 선생님께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크신 분이라 제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저기 감독님하고 예. 또 여기 총장님
예, 총장님. 2부에. 예, 2부에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제일 감사해요. 제일 감사하고 조금 더 기억에 드리려고. 예, 예, 예. 예, 오늘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쪽 가서 찍으시면 돼요. 저쪽 가서. 단체 사진, 아, 예,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전보 그 맞은편에 전보 놓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시고. 단체 사진을 찍고 예, 예 찍고 커피 타임 잠깐 한 10분 아, 정도 네. 갖고 바로 2부 예. 이어서 해야지. 총장님 아, 식사 와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네. 식사 안 하셔도? 네. 네. 그게 더 괜찮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단체 오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총장 오세요. 나와 주세요. 아니야, 이리 와. 여기가 사진 단체 사진. 와. 이쪽 앞으로 다 아니 의자를 앞에 몇 개 놓고 아니 의자 없이 없이요? 의자 없이 그래요 오늘 처음 네. 저기 우리 본 사람들 네. 앞으로 가운데로 쓰시면 돼 일로 오세요 아니요 여기는 안 되게 아니 아니야 의자 절대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서요 인원수도 뭐 많지 않고 그게 다 그러니까. 차요? 응? 다 네. 그러면 예. 저희는 안 찍게요 얼른 네. 앞으로 나오셔요 예. 이렇게 한복에서 앞에 앉으셔도 되겠네 자, 저를 보세요. 예. 자, 전부 마스크는 벗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저기 마스크. 예. 마스크.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하트도 한번 할게요. 하트. 하트. 네, 이거 다 찍혔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꽃이 그냥 탁 내려앉니 이거 얼마나 감독님 그 눌러놓고 얼른. 아니 저는 저 사진 안 찍. 제가 들어가면 평수가 많이 나와요. 식사하고. 아니 네. 아, 참. 저희 그냥 사진 찍고.